안녕하세요. 향이 꽃구림 점요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좋아서 화산 약초하고 설렁막과 함께 순창 호피를 찾으러 강가에 놀러를 왔습니다. 날씨가 하도 좋고 따뜻해서 안 가서 쉬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좋은 풍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호피도 하나 주셨습니다. 따뜻하지만 그래도 호피라고 생겨서 하나 캤는데요. 기분은 좋군요. 호피 찾다 보니까 골풍공도 하나 있었습니다. 골풍공 하나 주셨는데요. 이거 누가 버렸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주셨으니까 가지고 놀다가 또 놔두고 가야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저처럼 가지고 놀다가 또 두고 갈지도 모르니까요. 돌이 사람 얼굴처럼 여러 모양으로 생겨서 참 이쁘군요. 이쁘죠, 돌이. 저는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화산약초가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뇌졸중에 좋단 약은 여러가지를 해줘서 먹고 이만한게 다행입니다. 지금도 말이 어느르고 말이 잘 안나와요. 그렇지만 제 아들이 약, 제약 여러 가지 약을 해줘서 먹고 이만큼이라도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벙어리로 말도 못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었습니다. 혼자만 있고 싶고 다 모든 것이 싫었죠. 화산약초하고 설렁맛이 놀러 가자고 바람도 쐬고 놀러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죠. 그러다가 못 이기지 하고 한번 나와봤죠. 산도 구경하고 들도 구경하고 사람도 구경하고 돌도 구경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잘 계속 다니다 보니 호피로 바뀌었습니다. 돌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줬죠. 제가 말을 못 한다고 흉도 안 보죠. 돌들은 따뜻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순창으로 호피도 구경하고 산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해서 또 따라왔죠. 슬라마과 화산은 제가 어쨌든 집에 혼자 있기를
혼자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계속 남원으로 순창으로 옷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바쁠 텐데 이 엄마를 생각하고 누나를 생각해서 계속 같이 다닌 게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말이 잘 못하고 흘러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